자, 여기 90도, 여기 중간에 M. 반지름이 1. 여기 반지름 n, 여기 1. 그러면 AC는 얘 피타 표현 가능하겠죠? 접하고 있다. 반지름 n 외접. 실수. A에서 접선을 그었다고 했지, 얘가 90도라는 말은 아니거든. 맞죠?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까? 요거를 피타스라는 소리는 아닌데. 그림이 좀 헷갈리게 돼 있지만. 그러면 얘는 90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수선을 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수선 내리게 되면 얘는 피타 표현은 가능하겠죠. 얘는 뭐라고 표현하자? 코사인. 그다음에 높이는 사인.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1 더하기 n에서 코사인 뺀 거. 1 더하기 n에서 코사인 뺀 거. 제곱이랑 사인 제곱이랑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AC는 표현이 가능하고 전개식 한번 적어볼게요. 루트. 자, 얘 먼저 제곱하면 1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2의 1 더하기 n 코사인 세타 얘 제곱이랑 얘 제곱은 1 되고 그 다음에 AP. AC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N이고 얘는 90도 맞죠? 그럼 AC의 제곱, 요거 그대로 적고요. 루트. 제곱을 합니다. 1 더하기 N의 제곱 마이너스 2의 1 더하기 N 1. 그 다음에 전개하면 1은 얘랑 만나서 2될 거고 중간에 플러스 2n 생기고요. n제곱 n제곱 없어질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2에 1 더하기 n 그 다음에 2에 1 더하기 n 묶일 수 있을 테니까 루트 2, 1 더하기 n, 1 마이너스의 코사인. 그 다음에 PM. PM은 AC랑 PM 곱은 얘랑 곱한 거랑 같으니까 PM은 AC분의 AP, PNCM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길다. 피엔씨에는 얘는 n이니까 n 먼저 적어주고 그 다음에 apn 얘 적어주고 루트에 2에 얘를 한번 묶어내고 적을 걸 그랬나?
자, 그러면 PNQ에는 얘를 두배 하면 되는 거고, 여기서 식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. 리미트. 얘를 두배 하면, 아, 얘안 묶이는구나. 2배. 그 다음 밑에는 세타 n. 이 세타가 뭐, 왜 필요하냐 그러면 얘 때문에 필요하겠죠. 얘를 없애줄라 그러면 분자 분모에다가 루트 1 더하기 코사인 세타, 루트 얘1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해주면 얘랑 얘랑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인데 루트 받아서 얘가 사인이 될 테고 얘랑 얘랑 1로 사라질 테고 얘는 이제 없다 보면 되겠죠. 그럼 n이 무한대를 갔을 경우에 남는 개수가 뭘까? 개수만 찾아보겠습니다. 얘 없어졌습니다. 얘는 없다 보면 되고 n 앞에 개수가 루트 2, 여기에는 2 아니지, 개수 다 됐고 해야 되나요? 없어졌고 세타가 0으로 가고, 아 n이 무한대 아닌데 잘못 이야기했습니다. 세타 0으로 가니까 얘 없어졌고 세타 0으로 갑니다. 남는 거 그대로 적겠습니다. 얘는 2n의 루트 2의 1 더하기 n. 세타 0으로 갑니다. 얘는 1이라고 보면 되겠고요. 여기도 1이라고 보면 되겠고, 루트 2 생기겠죠. 루트 2. 루트 2 먼저 적어주고, 얘가 1. 그러면, 1 더하기 n 빼기 1에 대한 전체 완전제곱이니까 n제곱이라고 볼수 있을 테고, 루트 만났으니까 n제곱, 여기다가 n제곱 맞나요? 루트 2가 맞나? 루트 2. 루트 2. 얘 루트 2랑 얘 루트 2랑 약분하고 깨고 나오면 아 리미트는 간 거고요. n분의 2n. n도 약분. 얘 n이랑 약분하게 되면 2 루트의 1 더하기 n. 그렇죠? 얘랑 없어요. 얘를 an이라고 하자. 그 다음에 수열 계산은 이쪽에 놔둡시다. 시그마 1에서 10까지 an 제곱하면 4의 1 더하기 n. 얘는 계산하면 260.